박성수 레버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민철, 아, 뭐 그리고 김동주, 뭐 그 토스 한 명은 부족한 건데 두 명 정도로 16강에 올라가죠. 이제 기본적인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MVP 팀 유일하게 남은 지금 32강 네. 플레이오거든요. MVP 팀 없이 간 겁니까 WC 2011? 네. 뭐. With the edge of life.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민철 선수의 신장에 붉은색 토스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아, 테란 김승철이고요. 그렇죠. 예, 벌써 그 테란은 다섯 명이나 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에서 토스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예, 밸런스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 뭐 밸런스 생각을 좀 해보니까 또 저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지금은 저희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저그입니다. 네. 예, 저그 진출자가 예. 보고 싶은 그런 날인데 과연 신정민 선수가 예,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오, 네, 신정민 혼자도 다 채워요. 그렇죠. 신정, 네. 꽉 찹니다. 네, 신정민은 128강을 혼자 채우는 선수예요, 저 선수는요. 굉장히 키가 186이에요. 기대를 아주 하고 싶고요. 네. 네. 그렇죠. 크게 기대가 안 되네요. 네. 네, 일단 뭐 이후에 경기에서 박상희 감독이 매소합니다. 나란히. 그렇죠. 박상희 감독도 한동 차는데 좀 매소해 보이기도 하네요. 야,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이라서 제대하고 처음 보는 신정민 선수인데 네. 네, 상당히 좀 반갑고 네, 보면서도 역시 흐뭇한 미소가 네, 절로 나오게 만드는 신정민 선수의 매력은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보면 또 그 아주 친근해요. 또 다양한 그 신정민의 다양한 맛과 그렇죠. 그 뭐 네. 면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는 좀 나이차가 좀 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막 오금이 저려고 사시나무 떨듯 또 쉬는 이런 분들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신정민 선수가 막상 만나고 대하면 되게 귀여워요. 아주 귀엽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보다 나이도 어리죠. 예, 저는 프로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저는 28 정도는 적어도 된 줄 알았는데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28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뭐 경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김승철 선수는 이 선수가 굉장히 탄탄하고 예, 멀티 잘하면서 한 뭐 두 개의 멀티를 안전하게 가져가고 이후에 예, 정말 쏟아져 나오는 물량과 컨트롤 전반적인 안정감 이런 탄탄한 운영을 잘 보여주는 선수인데 근데 일단은 이번 경기 긴장을 좀 얼마나 덜 하느냐 이런 것이 역시나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번째 보급골을 지으면서 예, 게스트 채취를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일단 좀 예, 병영에서 그냥 해병들만 살짝 모아주면서 빠르게 더블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현재까지는 보는 그렇죠? 게 맞겠습니다. 양 선수 다 예. 빌드가 똑같죠. 종족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게 똑같고 그렇죠, 예. 예, 광전사로 예, 적당히 압박을 해두면서 앞마다 멀티를 바로 가져가 버리는 그렇죠. 예, 장민철 선수의 선택도 괜찮습니다. 예, 게스트 채취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을 장민철 선수가 잘 정찰을 했기 때문에 예, 바르게 자신의 게스트 채취보다도 먼저 멀티를 가져간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가면서 테란의 초반 첫 번째 찌르기 정도를 프로토스가 무난히 막아내고 그냥 재련소 두 개 딱 짓고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갔을 경우에는 테란이 좀 어려운 딱 이런 시대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프로토스가 너무 어려워서 프로토스 할 때마다 좀 불안해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일단은 예 탐사정으로 최대한 예, 데미지를 맞아주면서 광전사로 해병에 붙어주는 컨트롤도 괜찮은데. 김승철 선수 역시 해병 한 개 더 넣을 때까지 돌려주는 모습도 좋습니다. 네, 크게 무리 안 합니다. 장민철도요. 살려가야죠.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니면요. 네, 공포의 해병 무빙샷. 이야, 네. 허리가 유연해요, 정말. 네, 네. 한번 뒤에 있는, 뒤에서 쫓아오는데도 그냥 180도 허리 돌려갖고 소모팁으로. 네, 볼 때마다 경이롭고. 그죠, 쫓아가면서. 네, 여기서 승부수를 네. 띄웠죠. 네, 아예 가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병영 다섯 개 늘리고, 네, 이거 아예 그냥 계속 지게로만 떨궈주면서, 예. 네, 이후에 상대방에게, 해병으로 완벽하게 지금 한번 피해를 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예,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가스 채취를 뭐 추가적으로 약간 뒤늦게, 가져가더라도, 일단 숫자 엄청나게 모아놓고, 필요한 어떤 이 주요 업그레이드 정도만 딱 갖춰진 상황에서 바로 승부를 보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입구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병력을 좀 장민철 선수가 보유를 하다가 입구 지역이 어차피 해병 숫자로 이제 장민철 선수가 김승찬 선수의 전략을 100%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 보여주질 예. 않으니까. 예, 프로토스의 이제 넥서스, 그러니까 연결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증폭이라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업그레이드에서 테란이 프로토스를 절대 앞설 수가 없고 그 이 병력의 질이 점점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후반 갈수록 테란이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차라리 우리도 업그레이드 끝날 때까지 버티자 내지는
업그레이드 같은 거 무관할 때 승부를 보자. 네. 요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테란이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김수철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람나고 뭐 그냥 계속 해병 생산입니다. 네, 그러면 가스 들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해병을 계속 찍어주고 있다라는 거 공격의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장민철 네. 선수가 차관을 4개까지 늘려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뭐 어떻게 해서든 병력을 짜내서 한 방을 그렇죠. 막아낼 수밖에 없는 네. 네. 선택을 상대방의 것을 뒤늦게라도 이 밖에 빠지는 탐사장으로라도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벌써 마린스물 2개 찍혔어요. 그러니까, 2개는 나와 있어요. 네, 병영에다가 반응로라는 그 부속 건물을 달게 되면은 한꺼번에 해병을 돈만 내면은 둘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생산 효율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그 반응로가 개수를 50이나 먹거든요. 시간 그렇죠.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안 둘러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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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소리입니다. 파수기는 공격 유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백업 유지시죠. 아무리 이렇게 수호방패를 켠다 하더라도 이건 김승찬 선수의 전략이 네. 좀 네. 완전히 좀 먹혀들고 있는 거죠. 제스 한번 찔렀다면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올라가서 역전. 네. 네, 일단 그래도 여기서 수호 오히려 여기서 이제 파수기 만화가 있었으면 네. 아주 수호하기는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김승찬 재미 좀 보면서 네.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어쨌거나 이런 병영에서 베럭스에서 머리단 해병관 계속 찍었어요. 네. 계속 내려오죠. 장민철 어떻게든 병력 소환해서 버텨야 돼요. 장민철. 파수기에 만화가 없습니다. 네. 센터 지역에서 수호 공격하고 역장친 나고 만화가 없어요. 네. 그 뒤쪽에 질럿이 광대 따라붙고 앞쪽에서 주셨다. 어떻게든 그쵸, 숫자를 키워줘야죠. 네. 어떻게든 일단 당장은 이제 한 번은 막는 그림인데 네, 해병들 점점 더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개스 채취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 전투 방패, 그러니까 해병의 HP를 10 늘려주는 이런 리서치와 예, 그리고 이제 스팀팩으로 잘 알려주는 전투 자극제 개발대학 오게 되면은 야, 그 해병이 두 배 이상 세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위기를 그 상황, 상대방의 전략이 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능력은 예,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차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컨트롤 실수하다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지만 수호방패 켜고 어떻게든 그 파수기를 몇 개 살려와서 공격으로 활용한 것도 결국 도움이 된 것이고 장민철의 위기 대처 능력 너무너무 좋았고 네, 그러면서 네. 예, 이제 좀 있으면 로봇공항 시설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물론 네. 다음 턴에 올 때는 이제 수호방패하고 네. 전차형제 키고 와요. 네, 물론 그 당장 어떤 벤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불곰이 왕창 딸려가지고, 예, 이런 그, 이 바이오닉 병력 끌어오는데 불곰이 한 20-30% 비중 정도는 올 거야.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최대한 빠르게 그렇죠. 거신을 확보하게 되면 또 한번 막을 수 있고요. 네, 생각보다, 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정도면은 그 상황 대비해서 좀 잘 막았었기 때문에 장민철 선수 역시 예. 상대방 역시 업그레이드가 좀 뭐 늦고 뭐 스팀팩이 좀 늦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감안해 볼 때 뭐 장민철 선수도 예, 지금 상황에서 병력 잘 모아주면서 컨트롤 잘 해주고 네. 그렇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 드디어 이제 공방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했어요 프로토스가. 예, 그 화면 그 좌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공격 방어 업그레이드를 딱딱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해병들도 이제 공업을 예, 공인업을 눌러준 상황이고 전투 자극제와 방패는 이제 곧 있으면은 개발이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고 딱 한 번 또 타이밍 잡아갖고 한 번 승부를 볼 거예요 지금. 네, 일단은 뭐 김승찬 선수는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좀 일단 이후에 힘을 좀 키울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 장민철 선수가 러시를 갈 때 결국 12시 지역에다가 커맨드 센터 이제 사령부를 지금 안착을 시키게 되면 결국 잘 막다가 거신 뭐 한 두세 개 모아주고 병력 조합 뭐 불멸자도 한두 개 섞여 있다가 한 방에 밀어버리는 경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방 격투만 잘 이기게 됐을 경우에 공유업 방위업 정도의 승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반에도 두드려 맞다고 하더라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불멸자를 버티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그들 제너도 두 개 들면 가면 가능합니다. 업토스 가능해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뭐 테란 역시 이제 초반에 거의 녹가스 플레이에 가까운 플레이로 이제 올린 해명 러시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마당을 먹고 난 다음에는 뭐 순간적으로 산가스까지 가능한 거니까 네 군데 이제 개스기지 돌리면서 이런 불곰들도 이제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 타이밍 자체는 안준영에서 네 보자 후드는 왜 쓰는지 예.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머리가 좀 작아 보이긴 하겠죠 그러면 예. 예 김생철 선수가 일단은 뭐 두 개의 멀티하면서 지키면서 단순히 상대방이 나갈 생각 없이 지키고 있는데 해병이 다수가 됐는데 거신이 있죠.
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뭐 여러 선수들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업그레이드 위주의 프로토스와 싸울 때는 뭐 유령을 좀 잘 모아주고 업그레이드를 비슷하게 맞춰서 따라가면서 추가 멀티 하나 정도는 상대방보다 빠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단순 수비 게다가 가스를 아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광전사에 지금 돌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병력만 모아주고 있거든요. 이 정 네. 타이밍에 한 번만 생산 기반을 흔들게 되는 김승전 선수가 아주 불안하게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를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버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네. 전에 그리고 앞뒤로 치고 있습니다. 내륙 경도도 내려갔습니다. 네. 네. 경진 나가는 거 위험합니다. 네. 역장으로 진의 진격을 찾아냈어요. 한번 잘 막아 꽤 오래 끄는데요. 진격을 차단하는 거는 네. 방금 그렇죠. 전에는 장민철 선수의 살짝 그 네. 네, 컨트롤 미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렇죠. 네. 아직 거신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기 직전 타이밍에 들어와서 흔드는 거 좋았습니다. 사정거리가 끝나 있었으면 이런 견제를 못하는데 예, 단순히 업그레이드 프로토스를 가기 전에 흔들어주는 판단도 괜찮고 멀티하는 타이밍과 유령이 나오는 타이밍, 판단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 김승차 선수가 상당히 지금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주고 있네요. 근데 잠시만요. 이제 발킹도 본격적으로 작전을 동원돼요. 자 그러는 건데 병력 다 뒤로 뺐습니다. 한번 네. 붙어봤는데 서로 세다 이제 알았고요. 다시 작전 짜고 있습니다. 네, 유령의 그 유령이 이제 고스트요 고스트.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패스들이 아니라 그런 그 유닛 자체가 없어졌고 고스트가 유령이 EMP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스킬로 장착하고 나옵니다. 스타트에서 근데 그 유령의 EMP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너무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실드 그러니까 보호막 업그레이드보다는 공방 업그레이드 위주로 해주면서 예, 공방 업그레이드가 충실한 예, 이런 그 보병 유닛들 기본 유닛들 진럭과 예, 이런 광전사와 이런 유닛들을 가지고 싸움을 해주는 게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업토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보호막 업그레이드도 좀 충실히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그러니까 브루도어에 비해서는 실드 보호막의 효율이 훨씬 좋긴 합니다. 예, 네, 보호막은 그렇죠. 굉장히 강화됐어요. 네. 뭐 일단 하지만 그 테란전에서는 좀 아쉽게도 그 집정관 이외에 다른 유닛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좀 자원이 좀 적어서 프로토스들이 뭐 공일업, 방일업 이런 식으로만 업그레이드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원이 여유 있으면 역시 쉴드업하면 정말 최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두 개의 멀티를 가져가면서 일단 장민철이 버티고 한 방 나갈 때니까 한 방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괴멸시켜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때 수비가 좀 상당히 프로토스가 좀 위험한 부분이 광자포를 건설하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 병력이 나오지 않아서 테란에게 한 방에 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력으로 두 개의 멀티를 안전하게 수비하고 안전하게 막으면서 같이 또 나갈 타이밍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프로토스가 할 것이 뻔한데 업그레이드가 강해서 한 방 타이밍이 좋다. 하지만 테란 김승철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일단 그쵸, 예. 장민차 선수가 풀어야 할 서로가 또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네요. 예, 예, 그 뭐 보호막 설명을 사인육 폭풍 예,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보호막이 조금 그 더 강화됐다는 보호막 그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일단 전투 중에는 보호막 회복이 안 되고 실드 회복이 안 되고 전투가 끝나고 나면 한 5초 정도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호막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 대신 그 뭐 이제 진동형 데미지며 뭐 폭발형 데미지며 이거를 보호막은 무조건 100% 데미지 입어 이런 페널티 예, 공격력이 페널티가 있는데 페널티가 없어지는 게 보호막 아니겠어요? 그게 보호막의 단점이었다면 스타투는 공격에 페널티는 없고 보너스만 있는 네. 이런 개념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보호막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황금 볼트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장민철? 장민철 선수는 상대방이 어떻게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결국 200 아니겠습니까? 네. 병력 조합을 테란이 어찌할 수 없는 조합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병력을 한 개 한 개 모을 때도 신경을 써가면서 고유기사까지 모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테란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조합을 완벽하게 갖춰서 그래서 그 전 단계에 광자포도 좀 적고 아니 흔들릴만한 여지가 있을 때 김승철 의료선 네. 견제 좋습니다. 생산기만 흔들어야 돼요. 자 본진 쪽에 일부 병력 빼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즉석 소원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 프로토스가 나오게 만들고 네.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자 싸워 줍니다. 네, 이제 어쩌죠? 바이킹이 거신 맞고요. 네. 추적자들은 바이킹이 일정사를 해야 되고요. 아직 버그가 많이 붙고요. 그래서 김승철의 싸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김승철까지 버그가 남았죠. 자, 더 밀어붙입니다. 더 밀어붙입니다. 사인이 폭풍 까지 필요 없어. 집정관이면 되는 체제도 있지만 사인이 폭풍도 좋고요. 병력수가 적어서 불멸자의 시간이 왔습니다. 불멸자와 예, 집정할 시간이 왔고 여기서 어떻게든 예, 멀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병영에서 병력을 빠르게 추가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본진 쪽 수비는 결국은 소환되는 명령을 될 수밖에 없고 네, 어른들 싸우지 다시 뺐습니다. 아 정말 예, 도빙샷 진짜 엄청나죠. 예. 예. 안 죽나요 얘는 진짜. 의료선이라 달려보내면 안 되죠. 의료선 그렇죠. 접사 의료선 모두 끊어진 네. 매우 좋았고 예. 네.
그래도 거신수가 적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일단 단순히 불곰수가 많게 되고 해병수가 좀 적게 되면 지금 불곰이 오히려 상대방의 불멸자위에 또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고위기사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그래도 거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다 잡아줬기 때문에 센터 지역에서 행성요새를 끼고 어떻게든 싸움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원관문을 어느 정도 이제 파괴할 수 있었던 것까지는 컸다고 말해요. 이렇게 폭발해 들어갔고요. 자, 2MP 한방을 경기니까 빼줍니다. 김승철 선수가 상당히 좋은데요. 수비가 진짜 좋고 2MP 한방이 완벽히 이거 들어갔습니다. 네, 유니카운트 40 정도 앞서 있습니다. 테란이요. 네, 그래도 뭐 생산건물을 일부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회전력에서 차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불멸자가 아무리 강해도 불곰이 너무 많고 프로토스의 병력이 적은데 불곰 불멸자 몇 개 있으면 사실 그럴 때는 안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만큼 병력의 회전력의 싸움에서 슬슬 격차가 너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장문천 선수 차원분간기 새로운 전략을 준비를 합니다. 경적을 조합해 줘야죠. 테란 불만 많아지는데요. 가장 최근의 패치로 차원분간기도 그 실드 부분 보호막 부분이 뭐 늘어나는 이런 버프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의리선부터 계속 하듯 싸울 때마다 의리선을 잡아줘야 돼요. 네, 어쨌거나 스타트에서의 프로토스의 그 업토스 전략, 그 뭐 무슨, 재련소에서 열심히 돌린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대장카토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또 효율적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브루도어의 경우에는 공방 업그레이드 지상유닛 돌려버리면 리버니 뭐 이런 애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근데, 스타2에서는 이제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거신이나 불멸자도 공방 업그레이드를 똑같이 먹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테라는 생산기반 건물 많이 늘려놨고 200이 찼기 때문에 유령을 이용을 해서 의료선도 충분히 있거든요. 유령 활용만 잘하게 되면 지금 장민찬 선수는 엄청난 대위기를 맞이한 상황인 것이고 은폐까지 하면서 EMP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답 없습니다. 아니면 저격을 꽂아주거나 지금 고액이 7개, 7개예요. 네, 거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넘치죠. 와, 김진철 이거 장비차 엄청난 위기! 그렇습니다! 아, 폭풍! 역탄 던져야 돼, 폭풍! 그렇죠. 두 방 가득을 안 했고요! 세 방! 네 방! 나 세전을 막다! 유령이 불멸자가! 절대 쳐질 만한 여기서 방전사! 사인이 폭풍 먹어! 진짜 방전! 유령들은 정말잖아! 유령들은 거의 지금! 다시 뺍니다. 더 진짜... 들어갈 정도로 잡아주고 있어, 장민철. 성질 아닌데! 내 성질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잡고 있어요! 유령들이 이제 클로킹! 유령들이 자체 은폐를 하고서 고위기사 이렇게 하이템플러를 노리려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셔틀에 태워든 처음분간에 태워든 고위기사들이 여기서 폭풍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장렬했고요. 여기서 이제 차원관문에 풀타임이 좀 아직 남아있어서 병력이 추가로 오게 되고 여기에 막아주면서 거신도 다시 또 생산했거든요. 한 번 더 이 위기를 넘기게 되면 장민철은 다시 한번 기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연결체 날리면 좀 아깝거든요. 수비병력 그렇죠? 오는 거죠. 수비병력 옵니다. 수비 좋습니다. 한번 지져주고 막타 살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아직도 차원분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또 다른 지역에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에 광전사 몇 기만 11시에 가게 되면 김승철 선수도 빠르게 멀티전을 많이 확보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렇죠. 빨리 먹어요. 그만큼 지게로봇 때문에 자원이 또 빨리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장민철 선수에게는 러시 타이밍이 사실 없습니다. 두 개의 멀티 잘 지키면서 견제만 가야 돼요. 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차원분간기 이렇게 돈도 많이 썼던 지금 장민철이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죠. 상대방이 지금 타이밍에 사령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광전사 소환을 해서 멀티 견제하고 가스 유닛은 입구 지역에서 모아줘서 테란과의 전투를 펼친다. 이거 조심해요. 네. 달려가서 이건 또 폭풍으로 상대방의 일꾼까지 견제해줄 생각. 그렇죠. 하이템플러 두 개 다 있던 것 같다고 더 소환할 수 있는 건 소환하고요. 저런 견제가 있다고 해서 또 이 본진에 본대 대규모 무대가 다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게 바로 장민철이 원하는 거긴 그렇죠. 하거든요. 소수병력으로 다수병력을 컨트롤하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이거 막으로 대규모의 무대가 움직인다는 거는 장민철이 제일 요구고요. 쟤는 거의 다 뺐어. 자달공격 자달공격. 하지만 건설로봇 단 한 기가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지키게 건설로봇 좋았습니다. 네. 행성요새. 행성요새 대박이죠, 아주. 정말 이것이 행성요새. 야, 진짜. 그러니까 이름 행성요새라 지었죠. 다른 어드벤트 지게차 뭐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게 하는 지게로만 못 쓰기만 해서 공격만 하는 건데 그 정도 어드벤트는 줘야죠. 행성요새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유일한 페널티가, 테란의 이런 그 생산 유닛들은 다들 여기서? 뛰어가지고 다른 데 날릴 수 있는데 행성요새는 못해요. 네. 한 번 더. EMP 한 번 더 줬고요. EMP 때문에 뭉쳐있기도 무섭고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또 멀티를 견제하거나 혹은. 네. 자, 유령부터 잡아보자, 유령! 이거 정말 이해도 너무
자, 파격 데미지로 EMP 들어갔거든요. 네. 대박 들어갔고, 네. 불멸자들이 다 받아냈고, 예. 불멸자들이라는 분이 있네요, 7세. 아, EMP가 천지성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뭐, 집정관이 체력이 3사정만도 못하게 만들어줘버리면서, 그렇죠. 김승철의 컨트롤과 과감성. 아. 최근에 왜 슬럼프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환상적인 경기력 아주 멋집니다. 네. EMP는 이펙트보다도 효과가 좀 더 강해요. 네. 사이너스업은 이펙트만 세죠. 그렇죠. 네. 이펙트가 3배. 네. 자, 김승철 MVP팀의 최연사 감독이 그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김승철 정말 준비돼서 갑자기 만들어와서 여기 출전시켰네요. 그렇죠. 요즘에 MVP팀의 모든 선수들이 웃을만한 일만 생기고 있는데 네. 야 진짜 김승철 이번 WCG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소 선수 뭐 대회 결승에 올라갔던 선수도 함께하고 있는데 MVP 아 진짜 e스포츠계에서 MVP팀으로 거듭나고 네. 있어요. 네. 맨날 명승부의 패자 야 엄청난 명승부를 통해서 스타만 만들어주고 나는 맨날 조연만 해왔는데 예, 이번 WCG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승 선수가 명승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승대전을 통해서 장민철을 잡고 16강에 합류를 했고요 장민철 본인들 갸우뚱할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최혜정 대주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장민철 마음을 추스리고 마지막 경기 준비해서 16강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나가서 또 외압을 한번 해야 장민철 선수 잠시 후에 오늘의 패자들 눈물의 패자들 신정민과 김정은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